블루링크도 중단되고 심지어는 카카오 아이도 중단돼요. 그래서 카카오 아이로 내 목적지 검색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나?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매수 차별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미국 수출 모델 보면 옵션도 더 좋고 철판이 더 두껍다,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죠. 철판 두꺼운 건 일단 말이 안 돼. 철판 두껍게 하려면 이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자동차 둘을 맞부딪혀서 어떤 차가 더 많이 찌그러지냐 뭐 그런 것들 하셨는데, 현대차가 수출 모델만 더 좋게 만들었나 처음에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누굴 것 같아요? 범퍼도 다르고 뭐 품질도 다르고 안전도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이런 소문 도대체 어떤 놈이 퍼뜨린 거예요? 그거 만든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옛날에 광고를 하면서 미국 수출 모델과 동일한 안전성, 안전사양을 갖춘 차를 국내에서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델과 똑같다 해서 AMX 이런 트림을 내놓기도 하고, 캐나다 수출 모델하고 똑같다 해서 CXL 뭐 이렇게 내놓기도 했어요. 범퍼 보면 그때 당시에 뭐 10마일 범퍼다 해서 있는 거, 범퍼 툭 튀어나온 차, 이런 차를 팔기도 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수출차와 국내차가 다를 거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냥 같은 줄 알았어. 근데 수출 모델은 다르다, 그 수출 모델을 너희한테 팔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모델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게 불티난 듯 팔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출 모델과 내수용은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해준 거죠. 뭐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았습니다. 아반떼 하체는 수출용은 이렇게 꽉 완전히 다 커버가 돼 있고 국내용은 커버가 안 돼 있고, 국내용은 왜 달라요? 이러니까 그거는 그때 딜러가 특별히 바닥에 뭘 붙여달라고 해서 그 딜러용으로 뼈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옵션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옵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아반떼 측면 안전빔 개수가 달랐죠. 카니발 에어백 개수가 달랐어요. 센터에 안전벨트 이렇게 3점씩으로 다는 경우와 2점씩으로 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수출 모델은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출 모델하고 내수용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어요? 투싼 범퍼빔도 그랬어요. 미국 수출 버전, 국내 버전 완전히 달랐죠. 크래시박스가 이만하게 달려있는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요, 이건 그냥 보이긴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 안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원래 안전도가 똑같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서 다음 얘기를 아무리 하면 그걸 믿겠나? 당연히 안 믿죠. 앞으로 하는 말도 전혀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달랐다, 미안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플랫폼이 3세대로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어쨌든 이번엔 무슨 일인가, 미국 수출 모델에만 블루링크를 무료로 혜택을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라면서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사실이면 어떤 생각인지 김한용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셨는데, 여기 보면요, 치열해진 차 커넥티비티 경쟁, 현대차 미서 블루링크 무료로 푼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9일 시카고 오토쇼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 프로그램 블루링크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기존보다 무료 사용 기간을 늘렸다. 미국에서 현대차로 바꾸거나 처음 현대차를 구매한 사람은 블루링크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블루링크 서비스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블루링크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내 차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단한 거 되는 건 아니고 내 차를 원격에서 시동을 걸고 끄고 문 열고 닫고 공조장치, 히터 미리 켜놓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원격에서 나 오늘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보내놓으면 그게 미리 세팅돼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좋은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대기아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요 정도 기능입니다. 이걸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유료였어? 아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블루링크 서비스 5년 동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6년째부터 돈 내야 돼. 일단 5년 전에 자동차 생각해보면 5년 후에 커넥티비티는 또 어떤 게 될까, 요 정도 연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5년 후에 어떤 식으로 되나, 한 달에 11,000원씩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이게 평생 무료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돈 내나? 그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원래 3년 동안 무료입니다. 이후에 월 9달러 90센트,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에요.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걸 무료로 해준다. 기사는 뭐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일단 파격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링크 이게 뭔지 말씀드렸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OTA라는 게 뭐냐,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업데이트는 핸드폰 업데이트랑 다르죠. 핸드폰 업데이트는 뭐 맨날 툭 하면 뭐가 뜨잖아요. 근데 내 차의 업데이트를
얼마나 하나. GV60 펌웨어 업데이트 요번에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맵이 자주 업데이트 되니까, 그러니까 맵 업데이트는 자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업데이트 되는 게 뭐뭐뭐뭐 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맵 업데이트가 빠졌어. 맵 업데이트는 3년 동안 공짜. 가장 중요한 건 맵인데 맵을 빼면은 그럼 뭘 업데이트 한다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에 돈 들어갈 게 뭐 있어? 별로 없는데 그걸 공짜로 해준다? 뭐 당연히 공짜 아닌가? 그런데 기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적어놨어요.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등이 우려된다. 우려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현대차 걱정을 왜 해주시지? 기사들이 다 이래요.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요즘 자동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를 유료로 해서 이 수익을 내는 흐름과 정 반대 행보다 현대차는 78만 675대 판매를 하는데 이걸 포기하면 추산했을 때 현대차는 연 10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포기한 꼴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단 소프트웨어 수익성이 악화될 일인가? 당장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를 사서 3년 동안 원래 무료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만 원씩 받는 거 안 받는다고 해서 수익성이 악화 될까? 일단 뭐 대단한 기능이면 모르겠는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키 대신에 요거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잠금 해제를 누르면 누르고 하세월이에요. 1분 있다가 차 문이 열리는데 내가 지금 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1분 있다가 도어 열리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한번 눌렀다가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했다고 알람 뜨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예 전체가 다 불통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서비스라면 무료 기간 5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3년 후에 다 해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 해지하는데 미국에서 이거 계속 사용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전체의 1%? 1% 안 될 거예요. 이걸 무슨 78만 대의 뭐 사용자가 다 돈을 내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쓸 거 쓸 수 있다고 해놓고 생색내자 이런 차원이죠. 수익성 악화될 게 뭐 있어? 어차피 안 쓸 건데. 아니 이거 물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4천만한테 팔 거였는데 너 때문에 이거 4천만한테 못 팔게 돼서 내가 수십억 원을 손해보게 됐어 뭐 이런 식의 계산이잖아요. 아, 계산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여기 한술 더 뜹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블루링크 사용 확대가 필수라는 계산에서 이렇게 한 거다. 아니 이게 뭔 소리. 아니 블루링크 지금 원격에서 켜고 끄고 이거라니까요.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이라고 뭐 이걸 SDV를 위해서 필수적인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기사 더 보죠. 고객의 차량 운행 및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 차량 서비스,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아니 블루링크 갖고 어떻게 고객의 차량 이용 데이터 어떻게 확보하지? 고객이 주로 쓰고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원천을 얻는다.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정의선 회장의 얘기도 썼습니다. 데이터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랑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동차 평가기관 애드먼즈는 이를 두고 자동차 평가기관 아니죠. 애드먼즈는 중고차 사이트예요.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지 이거 용비어청가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드는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대차는 블루링크 무료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판매량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서 조지아 신공장을 가동한 전기차 대량 양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일종의 할인을 하는 셈이다. 7,500달러면 1,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이거 블루링크를 무료로 해주면 1,000만원 할인 혜택이 있어? 블루링크 무료가 돼서 미국에서 자동차가 잘 팔려?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은 일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죠. 아이 참 오늘 얘기할 게 많네. 이 표를 보세요. 표가 아주 웃깁니다. 뭐 애드먼드에도 나오고 뭐 온갖 곳에 다 나왔는데 이 표는 현대차가 만들었죠. 현대차는 다 공짜예요. 보니까 이것도 공짜 이것도 공짜. 다른 브랜드들 보면 쉐보레, 포드, 도요타, 혼다, 닛산, 기아, 스바루, 폭스바겐, 테슬라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거 다 돈 받는데 우리는 공짜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서 언론사들이 다 낚인 거예요. 이게 왜 낚였냐? 커넥티비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음악이 빠졌어요. 커넥티비티에서 음악을 왜 빼? 여러분들 차 안에서 음악 어떻게 들으세요? 자동차에 오디오 있잖아요. 이 오디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오디오에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었죠. 나중에 CD 집어넣었죠. 이제 CD 플레이어가 아예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USB 꽂죠. USB 꽂아서 음악 듣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그래서 블루투스에 전혀 모르는 여자애가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이걸 용서할 수 있네 없네. 차를 세웠으니까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았냐? 단둘이서 왜 차를 세웠냐? 뭐 이러면서 요즘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음악 들으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블루투스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블루투스 연결을 무조건 하든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악 부분을 뺀 겁니다. 이 많은 항목들이 다 쓸데없는 거고 여기서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블루링크가 5년 무료, 5년 이후부터 유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부터 11,000원씩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음악 스트리밍은 뺀 겁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는데 기본은 AAC 플러스 음질로 받을 수 있어요.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게 3,300원이에요 블루링크 5년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돈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돈이 계속 나가는데 그 돈을 안 내면 블루링크가 중단됩니다. 블루링크도 중단되고 심지어는 카카오 아이도 중단돼요. 그래서 카카오 아이로 내 목적지 검색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음악 서비스는 한 달에 3,300원씩 또 내야 되고요. 이걸 만약에 고급 음향으로 하겠다, AAC 플러스 이상의 음질을 듣겠다 라고 하면 월 9,900원이 나갑니다. 기본 블루링크 가격, 그거 처음에 무료다가 나중에 11,000원씩 받는 거, 그거 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요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요금 따로 내는데 그게 고급이 9,900원. 연결 비용만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가능하게 하는 비용만 21,000원이에요 거기다가 멜론이나 이런 서비스 따로 또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거 가입하면 얼마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따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31,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멜론 같은 거 이미 가입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스트리밍 가입 비용은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현대차 한 달에 30,000원씩 내게 하는데 요거 갖고 만족하십니까? 볼보, 폴스타 같은 회사는 어떻습니까? 5년 동안 LTE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여기서 음악을 듣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무료, 무제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음악이 들어가냐면 플로우가 들어가는데 플로우는 1년 동안 무료 사용권을 줍니다. 아니 이 정도는 줘야지 인간적으로. 차를 샀는데 1년 동안 무료하고 이후부터 6천 몇백 원 정도 내면은 5년 동안은 계속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럼 5년 지나면 돈을 얼마 내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차에 eSIM이 들어있어요. 이 eSIM을 이 통사에 내가 가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 핸드폰에 있는 테더링을 통해서 테더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볼보랑 폴스타는 이렇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하나? 테슬라는 원격에서 차 시동 걸고 문 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본으로 무료입니다. OTA도 사실상 무료예요. 여기 보면 테슬라가 이게 공짜가 아니야, 돈 받아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테슬라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한 달에 7,900원. 그럼 좀 비싼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실시간 내비게이션, 이거 뭐 당연히 들어가죠. 위성 지도를 통해서 항상 다운로드 받으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음악 스트리밍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음악 스트리밍은 근데 여기 없습니다. 미국적인 음악 스트리밍이 좀 되죠. 스포티파이 되고요. 카라오케도 되더라. 국내에서 쓰는 멜론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악 스트리밍 말고 영상 스트리밍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 7,900원에. 그리고 오히려 OTA는 여기 안 들어가요. OTA는 데이터 요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OTA로 차를 업데이트하는 일 얼마나 있나? 1년에 한두 번 하지 않나? 테슬라는 좀 많이 해서 한 달에도 두 번, 세 번씩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테슬라가 워낙 특이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정말 띄엄띄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핸드폰 테더링을 통해서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접속해서 OTA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굳이 한 달에 11,000원씩 낸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냥 OTA 그거 됐고요,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접속해서 OTA 다운로드 받을래요. 현대기아차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그걸 왜 막아? 와이파이 테더링 왜 그거 안 해줘요? 핸드폰에 와이파이 접속해서 자동차 OTA 받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자동차 월 사용료 내고서 OTA 되는 거 사실 그다지 필요 없죠. OTA는 안 돼도 돼요. 근데 음악 스트리밍은 당연히 돼야죠. 아니 내가 커넥티비티에 돈을 냈는데 근데 음악 스트리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차에서 음악은 반드시 듣잖아요. OTA는 안 할 수 있어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음악 스트리밍 당연히 넣고 비디오 스트리밍 당연히 넣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7,900원인 거예요. 현대차는 음악 스트리밍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정작 빼고 OTA같이 이상한 건 넣어놓고 그걸 11,000원에 받는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애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 뭐 이해됩니다. 치열한 경쟁이고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게다가 현대차 지금 중국서 철수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강구해야 되는데 블루링크 무료? 할 거면 제대로 좀 서비스를 줘야죠. 예전에 차별 얘기 여러 가지 나왔지만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거였죠. 미국이나 캐나다 수출 모델들 차체, 뭐 일반 부품
5년 6만 마일을 제공합니다. 10만 킬로 정도 되죠. 엔진이나 동력 부품들 10년 10만 마일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6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줘요. 처음에 10년 10만 마일 얘기 나왔을 때 다른 회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소비자들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것까지 해준다고? 이 정도가 되면은 현대차가 뭔가 자신이 있나 보네. 이런 정도였어요. 다른 회사들은 이런 보증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뭐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데는 5년 6만 마일 정도, 뭐 렉서스는 좀 긴데 렉선스도 6년 7만 마일 정도. 그래서 현대차는 20년 10만 마일 마케팅을 정말 잘했고요. 기아는 유럽에서 7년 15만 킬로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요. 기아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보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5년 10만 킬로, 차체 일반 부품 3년 6만 킬로. 사실 10년 10만 마일이 좀 무리한 거긴 하죠. 이게 진짜 되나? 이거 다 고쳐준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현대차의 생각은 고쳐줄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여기다 베팅한 거예요. 그때 당시 존 크라프칭 미국 법인장, 이분이 아주 독특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로 막 실업률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 미국 법인 뭐였냐면 실업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업하게 되면 차를 100% 환불해주겠다. 100% 환불해주면 우리도 엄청난 손해인데 그래 해줄게, 너희 실업을 우리도 고통을 감내할게. 그때 당시 실업률이 막 증가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이 곤두박질 칠 때 현대차는 그래도 판매량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현대차가 돈을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대차는 뭔가 우리들을 이해해준다,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같이 감내해준다, 이런 느낌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블루링크 무료? 블루링크 자체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무료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효과는 없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차별의 느낌, 이것만 괜히 또 주게 되고요. 이런 거를 굳이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의 질이 고만고만하고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밀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만 블루링크를 통한 마케팅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마케팅 되려면 자동차 관련된 언론들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아키마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링크 도대체 서비스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공짜로 해준다고 고마워할까? 지금의 블루링크는 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서 서버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혹시 제가 나한테 문 열라고 시도하지 않았니? 하고 계속 패킷을 던지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죠. 푸시 방식이어야죠. 풀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블루링크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진짜.